뭐 하는 거야? 너 카메라 찍은 거 봤대. 차에서 내리대요. 뭐야? 왜 뛰어가? 아니, 뭐, 뛰어가면, 뭐, 어떻게 할수 있어? 이미 저 상황에서 끝난 거 아님? 예, 아이고. 아, 너무 속이 뻥 시원하네요. 마블이 진짜 망한 것 같은 이유? 신작 나왔는데 스포를 하나 없음. 우리나라에서 누적 관객 수 63만 명, 1원 목돈은 17만? 그러면 4 UBD 정도는 되네. 4 UBD. 야, 이거 사진 정말 잘 찍었다. 여사님, 눈은 안 보이는 게 진짜 뭐랄까 무섭습니다. 남친 집에서 여자 속옷이 발견돼서 물어봤더니 바람핀 거라고 미안하다고 해서 정리했다. 며칠 뒤전 남친한테서 톡이 왔는데, 사실 자기는 바람핀 게 아니라 여장 취미가 있는 건데 창피해서 숨기려다가 붙잡고 싶어서 톡 보낸다고 자기가 여장한 사진하고 코스프레 카페에서 여장한 글들을 보여줬습니다. What am I gonna do? What am I gonna do?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라리 바람핀 게 나을까요? 그래도 여장한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고로시보다는 그냥 바람이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요새 여장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 그게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카카오톡 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 예쁘면 된다. 잘생기면 된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좀 힘든데요? 오늘 좀 여정이 힘들 것 같습니다, 많이. 기타 지판 염색, 땡땡땡 포옹짤, DC 여장길, 여장 코스프레 트위터, 손흥민 하이라이트. 검색창에 운석이라고 검색하면 진짜 운석 떨어진대.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운석 떨어지는구나. 아직 뭔가 있네. 지금 지구 공전 속도라고 했어. 지금 뭐 어쩌자는 거야? 뭐 있는데. 여기. 슬래시 S가 있습니다. 슬래시 H가 아니고. 20km를 초속으로 돌파하는 미친 자전거 도로. 요즘 깡패들 문제가 심각하다. 아이, 참, 진짜. 요즘에 또 뉴스 나오잖아. 깡패들 양아치들 많아진다고. 진짜 싹다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분 개살버거 비법 훔치다가 잡힌 거요? 지금 침 뱉었어. 엄마야? 문 열렸어. 아, 이런. 애초에 침을 왜 뱉은 거야? 2018년. Gay Bowser. There is a one person in US named by Gay Bowser. 2019년. 영명이 됐어요. 2018년, 2019년 한 1년 만에 한 명이 없어졌네? 돌아가신 건가? 이름 바꾼 건가? 근데 2020년에 다시 한명 생겼어요. 게이 바우저. The Return of the King. 닉변한 거야? 닉변했는데 한명더 생겼네? 열린 결말? 와, 겐지 마지막에 쑥 들어오는 거 보소. 하덕 피자죠? 저거 다 쟤잖아, 밑에. 낭낭하게 저기 숯 하나 얹어주세요. 불향 지리네. NSFW Artist After Seeing the Le Sserafim Overwatch Skin 이래요. NSFW는 Not Safe for Work. 일할 때는 위험하다. 무섭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네, 응원합니다. 네, 아티스트 그 그림 그리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여사친한테 이거 보냈더니 여사친이 존나 귀여워래. 어씨, 이게 귀여운 거야? 지금보다 몇 킬로 더 찌워야겠는데? 더 찌워야겠다. 기습 숭배? 뭐야?
뭐가 그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스타필드가 듀크 누켐 포에버보다 스팀 평가 등급이 낮아졌다. 저 듀크 누켐 포에버가 어떤 게임인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저게 개똥 게임인데 계속 연기가 되고 해서 12년 만인가 나왔는데 게임이 뭐 14년 개발했네? 14년 개발했어. 15년 5개월 후에 나온 후속편이래. 근데 그거보다 스팀 평가 등급이 낮다. 어떤 게? 스타필드가. 어제 더 마블스 봤는데 관객들 환호 지르더라. 마지막에 이 여자 나오니까 저 미녀는 누구지? 저런 미녀가 있었어? 하면서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더래. 근데 여기서 무서운 거. 좋아요 46개, 싫어요 26개. 이게 싫은 분들이 26명이나. 아니 TV에서 이쁜 여자, 이쁜 남자 보고 싶은 게 그렇게 죄인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아니 배우는 멋지고 잘생기고 몸 좋고 한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아닌 건가? 스팀? 친구에게 보여주기 싫은 게임 숨기는 기능 생기나? 제발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능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버워치에서도 그 사람이 모스가 뭔지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걸 없애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이 좀 있었어. 겐지만 하는 거야 오버워치에서.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은 그냥 내가 닷지해야겠다 이럴 수 있는 건데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보고. 근데 판단 못해가지고 그냥 겐지만 하는 원챔 유저를 만나가지고 내가 고통을 받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그런 옛날에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오버워치 유저한테. 지금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만약에 저걸 숨기면은 좀 이제 그렇잖아 무섭잖아. 그러니까 저걸 제가 볼 수 있는 어떤 빅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걸 못 보게 되면은 좀 무서우니까. 그럼 알아볼 수 있게 내가 만약에 미스 펄이 저 게임을 선물하기 누르면 보유 중이라고 뜰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알 수 있다. 근데 그럼 내가 저거를 눌러서 선물하기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노출이 되잖아 방사능에. 방사능에 노출이 되는 것 자체가 싫다니까. 내가 그거 하나 확인하려고 그 방사능 계속 맞아야 되는 건가? 설마 도와주는 거야? 와 도와주는 거야? 와 너무 멋지다. 나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거든? 거북이가 뒤집히면은 다른 거북이들이 와서 도와준대. 근데 그럴 때도 남이 이렇게 뒤집혔는데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안 도와주는 거북이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거북이가 나중에 뒤집히면은 아무도 안 도와준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남을 돕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바둑 두는 애야? 이 새끼야 너 그러면 안 돼. 치트키 써버리네. 아씨. 현장을 딱 튼 브랜드 뭐. 더 스포츠 팩트. 더더이스. 저스트 소. 뉴욕. 짬만 원한다 봐. 짬만. Oh my god, no way. 아빠가 우유 사러 마트에 갔다 올 수밖에 없겠네. 아빠 사러 가야겠네 우유. 아빠 우유 사러 갔다 올게. 저 새가 너무 귀엽나 봐요. 알은 지 꼴리는 대로 갈 걸쳐 놓는데. 아 그래? 이게 지금 알 낳은 거야 여기다가? 도마뱀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데 대체 저게 맞나? 이거 갖다 버릴까 고민하는 장면이 아니라 나름 알이 적당한 홈에 낑겨 있는 것을 바라보는 중이래. 아 이거 잘 있겠지? 이런 거야? 바람만 불면 날아갈 것 같은데. 강한 놈만 살아남는다. 아니 저기 아직 살지도 못했는데 강한 놈. 아니 기가체도도 저기서 태어나고 뭘 해야 저기 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렇게 해서 태어난 흰 제비 갈매기 새끼는 너무너무 귀엽고 당당하대. 태어나기도 전에 노숙을 한 짬이 있으면 저렇게 당당하고 귀여울 수 있나 봄. 작은 물고기 많이 먹고 많이 날라댕겨라 라고 하는데 애기도 귀엽고 어미도 귀엽네. 너무 귀엽다 둘 다. 어떻게 진짜 너무 귀엽다. 고름 렌즈는 런던 교도소 안에 베이킹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죄수들에게 빵을 만드는 법과 파는 법을 가르쳤다. 죄수들이 형기를 마치고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글을 본 내 머릿속 이 병신 같은 놈은 사람을 그렇게 찌르고도 나이프스. 자, 자, 에, 에. 그러네요.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어디서 들었거든. 이 빵 만들기가 되게 좋다고. 어, 행복을 나눠주는, 돈도 벌면서. 저도 요즘에 요리하는 걸 좀 취미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안 하니까 뭐 나라도 해야지 이제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존 전략으로다가 이제 하는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재밌고 즐거워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왜 그걸 안 할까? 아무튼 뭐. Dude, why can't we as bros just compliment each other's cocks? Hi, mom. 엄마 등장. 어머니 유쾌하시네. 남자들끼리는 왜 각자의 그 삐삐를 보고 왜 칭찬해 줄 수 없냐. 여자들은 그럼 그러나요? 와 너 진짜 붓바가 장난 아니구나 뭐 이런 칭찬을 많이 하나? 근데 이거 붓바는 근데 이 몸매고 이 밑에 저거는 그거잖아. 여자가 그거 가지고 청소로 칭찬하지 않을 것 같아. 이 몸매랑 저거는 다르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삐삐도 몸매로 치는 거라고? 그래? 그거를 어떻게 몸매 그게 몸매 저랑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호텔방에서 불 끄려고 할 때 아 맞아 잘 안 돼. 이건가 저건가 불이 안 꺼져. 맞아 맞아. 아, 네, 요거를 아침에 보시는 분은 없죠. 네, 잠깐 PTSD 죄송합니다. 예. 열받아. 아, 짜증나네, 진짜. 어, 갑자기 내 뇌에서 뭔가 하나 폭 터진 것 같아. 떡! 마피아 게임, 그런, 마피아 42 플러스 19 플러스, SM을 좋아하는 시민들. 그날 도시는 신음소리로 가득. 아, 거의 뭐, 어몽어스화 돼버렸네? 자, 왜죠? 왜 저래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스피디 곤잘레스가 한동안 출연 금지였던 걸 기억하세요? 아니요, 몰라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욕적으로 받아들이며. 저 녀석은 멕시코인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 덩어리라고 말했거든요. 아 그래요? 저 의견에는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만 공감하지 않았죠. 멕시코인들이요. 어 왜? 멕시코 사람들은 스피드가 괜찮다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녀석을 보고 싶다고 항의해서 그대로 됐습니다. 이건 당사자들은 모욕당했다고 느끼지도 않는데 모욕을 느낀 사례가 되겠네요. 아 이런 인종차별적인 스테레오타입은 좀 덜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아 멕시칸 히어 여신아 먹으래. 우리를 대변하려 하지 마. 우리 멕시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문화가 미디어에 노출되는 걸 사랑해. 불편충. 아니 가만히 있는데 왜 남이 난리여? 웰슨. 아 이거 AI로 만든 것 같은데 잘 만들었다. 아담. 이건 뭐야? 쭉 도망가잖아. 쭉. Oh my god. 빌 컴백. 집에서 키운 햄스터인데 절로 그냥 가나봐요. 인성 질문할게요. 전쟁 범죄자가 수십억 주면 변호할래요? 수십억이가 뭐죠? 수십억 원. 아 금액과 상관없이 능력이 된다면 맞겠습니다. 맡아서 무죄 주장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간 무도한 놈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 받아야 하기 때문이래요. 수십억 원. 수십억 원.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면은 저는 할 것 같습니다. 변호할 것 같아요. 돈 준다는데 딱 한번 하고 욕 들을 거 듣고 그 다음에 예, 좀 조용히 살겠습니다. 아 궁금하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수십억 원 준다고 하면 할 거예요? 수십억 원. 한번 댓글 좀 보고 싶네. 반응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할지 말지. 유튜브 댓글. 뭐야? 어떻게 한 거야? 모임? 리볼버인데 저게 나가요? 저게 빠져 혼자서? 저게 그럼 더 이상 리볼버가 아니... 그럼 이게 고증 맞춘 거네.
새끼 이거. 아 웃겼어요.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 여기 약간 움직였거든. 안에 액체가 움직였거든. 어떻게 저거까지 구했는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었죠. 음악계의 종말이 다가왔다. Culture is over. TikTok classic memes and viral hit. TikTok. 열받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저 틱톡 음악들이 다 이렇게 듣기 좋은 노래가 좀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많이 듣는 그런 노래들 요즘에 전부 다 이렇게 밈으로 뜨는 음악들이 되게 많거든. 이해는 된다만 조금 그 시기하네. 20대가 가장 꽃다운 시기란다. 즐기렴 20대. 저번에 본 건데 폰트만 살짝 바꿨네요. 보이지 않아 내 20대. 어두컴컴해. 청춘 여러분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타투이스트가 실수했을 때 내 심장 많이 아프다 이거죠. 아 따가 그만해. 택시기사가 실수했을 때 내 심장 떨린다 이거죠. 의사가 실수했을 때 내 심장 멈췄다 이거죠. 재밌으면 할로윈이라 겔주 옷 꺼냈다. 저거 입고 어디를 돌아다니려고? 어린이집 방문. 아니 씨 이거 씨 뭐야 이건 씨. 이게 네 아버지가 쓰던 광검이란다. 네 아버지는 그것으로 최소한 20명이 넘는 비정의 어린애들을 도륙했었지. 전설의 검이란다. 인터뷰어의 머리가 거슬렸던 젠 데이야. 스파이더맨. I did. Thank you. Yeah. Thank you. To that point where you get the chemistry.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고쳤는데 다시 올라와 있네요. 굉장히 거슬린다 근데 진짜. 뽀뽀피피는 어느 나라 언어야? 그 죄송한데 저랑 친분이 있으세요? 곧 친분이 생길 예정인 사람이 일어나요? 네 없습니다. 그럼 그렇지 나 같은 녀석이 무슨. 아오 처음부터 반말해서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하하 이건 자그마한 선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십덕님. 징긋. 아니 진심으로 뭐 같은데 왜 그러세요 진짜. 재밌음? 자 아 트위터가 원래 저런 것도 아닌가? 아, 나 진짜 몰라서 그래. 나 진짜 몰라서 그래. 트위터가 원래 저런 건 아니야? 내 방송 내 유튜브 안 놓고 왜 텔레그램 이야기 왜 하냐고 하면은 그게 유입이지. 이 사람은 왜 텔레그램 얘기를 20분간 하고 있나요? 자 저는 그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